핑크핑크 복숭아라떼 같이 만들어볼까? 뿌띠질은 진짜 복숭아가 들어서 식감이 너무 좋아. 우유는 바닐라 맛 우유 사용했어. 밍밍한 단맛이 오히려 베이스로 찰떡이야. 마지막은 복숭아 소다로 마무리. 짜잔! 생긴 거 마저 완전 복숭아 그 자체? 복숭아 라떼 완성. 두 번째는 바닐라 라떼야. 역시 바닐라 우유 베이스로 사용했어. 얼음도 좀 넣어주고 한우는 두 봉지 정도 넣어야 커피 맛이 나.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해. 살짝쿵 부어주면 완성. 비싸게 바닐라 라떼 사 먹을 필요 없어. 부드럽고 쌉쌀한 게 완전 맛있어. 쿠팡에서 주문할 때 항상 조심해. 싸서 샀는데 바나나가 아니라 바닐라였어. 녹차는 집에 있는 현미 녹차 가루야. 적당히 물에 풀어서 부어주자. 녹차 라떼도 정말 쉽지? 현미 녹차라 살짝 노란기가 있는데 그래도 고소해. 유기농 느낌도 나고 좋지 뭐.